수술한 지 20일째인데 헤어라인 29의 붉은기가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. 언제쯤 없어질까요? 붉은 기운은 이제 사람마다 사실 회복되는 게 조금 달라요. 며칠이다 딱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, 예를 들어서 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다쳐서 멍이 들면 누구는 똑같이 다쳐도 금방 멍이 없어지는데 누구는 또 금방 없어지죠, 며칠 지나도. 그런 회복력, 그 상처의 정도, 충격이 가해진 받아들여지는 감수성,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일반적인 얘기는 한 큰 붉은기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면 대부분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잔 붉은기도 한 달 정도면 대부분 사라져요. 그러나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 불긋불긋하거나 이런 거는 꽤 오래 갑니다. 왜 우리 여드름 짜도, 저도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지만, 여드름 짜고 나서 작은 거는 금방 없어지는데 막 한두 달 좀 거무죽죽하게 가기도 하잖아요. 특히 햇빛 보고 그러시면 조금 더 착색이 오래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2, 3개월 정도까지도 붉은기가 남아있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. 한 달 내외 보시면 될 것 같아요, 일반적인 기준으로는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